2023년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은 어떤 사람들이 입학했을까요?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입학 인원은 132명이었습니다. 남자 63명, 여자 69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. 입학자 학부 전공으로는 경제학 21명, 정치외교학 16명, 글로벌 리더학 15명, 경영학 13명, 역사학, 철학 5명, 행정학 5명, 영어, 영문학, 사회학이 각각 4명이었습니다. 그 외에도 전기전자공학, 국어국문학, 심리학, 언론홍보학, 지리교육학, 글로벌 경영학, 신소재공학, 수학, 수리과학 등이 있었습니다. 입학자 출신 대학으로는 경희대, 부산대, 서울시립대, 한국외대에서 각각 한 명이 입학했습니다. 중앙대에서는 두 명이 입학했습니다. 경찰대에서는 세 명이 입학했습니다. 서강대에서는 네 명이 입학했습니다. 연세대에서는 15명이 입학해 전체의 11.4%를 차지하였습니다. 고려대학교에서는 24명이 입학해 전체의 18.2%를 차지했습니다. 서울대학교에서는 39명이 입학해 전체의 29.6%를 차지했습니다. 1위는 성균관대학교 자교 출신이었습니다. 41명이 입학해 31.1%를 차지했습니다. 입학자 평균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 전형에서 94.7점이었습니다. 입학자 평균 리트 성적은 138.2점이었습니다. 상위 25%는 142.2점이었습니다. 입학자 평균 토익 성적은 환산 점수로 따져봤을 때 970점이었습니다. 상위 25%는 990점 만점을 획득했습니다.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